슬래시 사진 제공 등 호 KBS ETV 수목 드라마 오늘의 탐정 오늘의 탐정의 이지아가 결박당한 모습이 공개돼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증을 높이고 있다. 24일 KBS ETV 수목 드라마 오늘의 탐정 극본 한지환 연출 이재훈 제작 비욘드 제이 측은 선호해 이지아 분 가 결박당한 채 붙잡힌 모습이 담긴 스틸을 공개했다. 오늘의 탐정 지난 방송에서는 선우혜가 부패하는 몸을 버리고 정여울에 박은빈 분 몸을 빼앗을 계획을 세워 섬뜩함을 자아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속이고 이다일, 최다니엘 분을 도운 김결, 신재하 분을 단번에 칼로 찔러 죽이며 핏빛 폭주를 이어가 극강의 긴장감을 선사했다. 이날 27회, 28회 방송을 앞두고 공개된 스틸에서는 선우혜가 손발이 꽁꽁 묶여 완전히 제압당한 모습을 담겼다다. 무자비하게 살인을 저질러 온 선우혜가 입에 재갈이 물려진 채 어두컴컴한 병실에 감금돼 있는 것. 이는 김결을 죽이고 빠져나가던 선우혜가 이다일에게 붙잡힌 모습으로 본격적으로 펼쳐질 사이다 전개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된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막강한 힘으로 이다일 정여울을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뜨려 왔던 선우혜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분노를 터뜨리는 모습이 공개돼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 동시에 이다일 정여울의 거침없는 사이다 반격을 기대케 한다. 오늘의 탐정 측은 무차별 살인을 이어가며 폭주하던 이지아가 오늘 방송에서 최다니엘에게 붙잡히며 역대급 사이다 반격이 펼쳐질 예정이다며 최다니엘 박은빈과 이지아의 생사를 건 치열한 접전이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는 만큼 휘몰아치는 전개가 이어져 손에 땀을 쥐게 할 것이다. 한편 오늘의 탐정은 귀신 탐정 이다일과 열혈 조수 정여울이 의문의 여인 선호해 이지아 분. 와 마주치며 기괴한 사건 속으로 빠져드는 신, 본격 호러 스릴러다. 많은 기대해달라고 전했다.